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성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전 9시를 전후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카눈이 오전 부산에 근접하면서 출근길 119 신고가 쇄도했는데요.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으로 119 신고는 모두 90건입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가로수 파손과 해안도로 침수 등 40건에 가까운 신고가 몰렸습니다. 울산에서는 오늘 오전 4시 40분쯤 동구 방어진 순환로 아산로 방면에서 낙석이 발생했는데요. 가로 3m, 세로 4m 크기 바위가 인근 산에서 굴러내려왔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동구는 기계 장비를 동원해 해당 바위를 깨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오늘 오전 8시 18개 관계부처와 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 피해와 기관별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대본은 관계 기관의 대피 취약 세대와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의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 시 즉각 대피시키는 등 과할 정도로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접수된 재난 상황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위험 지역 대상으로는 수시로 예찰하고 필요시 휴업을 권고했고 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후 현장에 배치해서 위험할 때 신속하게 통제할 것을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11개 시도에서 7,606세대 13,073명이 일시 대피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14개 공항에서 337편 항공기가 결항됐는데요. 이 가운데 275편이 국내선이고, 공항별로 제주공항 122편, 김포공항 77편이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98개 항로 128척이 운행 중단됐고, 철도는 전국적으로 이날 첫차부터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47회가 운행 중지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